우리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 이라. 아멘. 쉼을 얻는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쉼이다 그러면은 이 쉼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을 누린다라는 것으로 말할 수 있겠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께서 지금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정말로 쉼을 얻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는가 하고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쉬고 싶어요. 안식하고 싶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쉬었으면 좋겠어, 어디로 훌쩍 여행을 나 좀 떠나서 갔다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를 종종 듣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 고달프니까, 뭔가 쫓기고 쉼이 없기 때문에 쉬고 싶다라는 말을 해요. 경제적으로나 세상이 우리를 쉬게 하질 않죠. 요즘 뉴스 들으면은 쉼 있기보다는 불안한 소리만 자꾸 들리고, 가정적으로 또는 자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쉼이라는 게 안식이라고 할 때 이 안식은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 속에 평강이 얻어지면 안정된 심령이 되어져요. 반석 대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창수가 하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 쉼을 얻는 심령은 흔들림이 없는, 요동함이 없는 그 안정된 심령을 갖는, 평강을 누리는 것을 안식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무거운 짐, 내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많은 걱정거리, 문제들이 나로 하여금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무거운 짐을 내게 갖고 오라. 이 안식은 그 무거운 짐을 누구에게 가져갈 때? 예수님께 가져갈 때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한테 이 무거운 짐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왜 그 말이 나냐면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유대인들에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밀밭에서 그 이삭을 떠서 먹으니까 안식일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떡을 먹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또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범하여도 그것이 죄가 되지 않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다. 바로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안식이 있다라는 거, 쉼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냐면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러면 이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쉼이 있도록 그 안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쉼을 얻을 때 예수님이 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이 있고 쉼이 있기 때문이라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안식을 주러 오셨어요. 어떻게? 히브리서 7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14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그 롯을 구원하고 다 그걸 빼앗긴 것을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그 앞에 나타났던 사람이 일긴 멜기세덱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은 뭐라고 말하냐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라고 말해요. 이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는데 살렘 왕이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무슨 살렘 왕 멜기세덱이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줬는가
했더니 히브리서 7장의 가리가 1절로부터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더니 살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 이 살렘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350번이나 나와요. 그 이 살렘이라는 뜻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샬롬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 항상 샬롬 그래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는 번역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강이라고 번역하는데 히브리 말에는 굉장히 다양한 많은 뜻들이 복합되어 있어요. 근데 이 샬롬이라는 뜻 안에는 평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함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온전함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없어요. 전혀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샬롬이라는 뜻 안에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샬롬은 공동체가 연합되어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살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공동체의 연합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있고 예수님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고 상처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살렘 왕이라고 말했는가? 왜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가? 바로 그분이 평강이 있는 완전한 나라의 왕이신 우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러죠. 예루 뭐래요? 살렘. 거룩한 성 바로 그 성도 평강의 성이라는 거예요. 그 성이 평강이 있는 성.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살렘 왕 평강의 성 그 살렘이 있는 평강이 있는 나라 하늘나라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렘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의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지체의 몸이 되어졌을 때 그 질서 가운데서 이 평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죽고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다들 두려워서 떨면서 숨었어요. 그러고서는 어찌할 줄 몰라서 문을 다 잠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문을 뚫고 들어오세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입김을 내쉬면서 평강이 있을지. 왜? 평강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평강에는 염려, 걱정이 없어요. 예수님이 왜 평강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은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평강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학문에 더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시겠어요.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왜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냐면 예수님 안에만이 그 평강과 평안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살렘 왕, 그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분 안에만 평강이 있고 그분 안에만 쉼이 있으니까 그것을 너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식을 너에게 주니까 너는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럼 이 평안이 없습니까? 왜 심령이 평강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오늘 본문 읽은 것이지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고 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이에요. 어떤 멍에? 이 멍에가 뭐냐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강을 내가 얻으려면 바로 주님의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그 멍에를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지려면 이 멍에를 메워야 되는데 이 멍에가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멍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데 그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짊어지는 주님의 멍에가 있는데 뭐죠?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겸손과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 그 주님 안에 있는 평안이 그 평강이 내 것이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그 샬롬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그 연합의 역사. 그 연합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그 평강이 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마음이 나를 두렵게 하는 마음이 그 염려 걱정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지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따라갈 때 예수님 안에서 연합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내 염려 걱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안에 평강이 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내 마음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염려 걱정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는 얘기예요. 매 순간 모든 순간에 내 생각 나를 두렵게 하는 생각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게 염려 걱정을 주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왜 가벼워요? 십자가를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셨어요. 나는 단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니까 단석에서 물도 내주시고 광야에서 만나도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가 항상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 걱정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떡할까 어찌할꼬 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는다는 얘기는 믿어라 모든 염려 걱정 그분에게 맡기고 단지 그 십자가를 내가 못 박으면 그 십자가를 진자가 되어지니까 뭐의 지배를 받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히브리서 8장 10절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한다라고 한 그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주여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를 지배해야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누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은 바로 평강의 왕이니까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평강이 들어오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면 평강이 나를 지배하겠죠. 생각에 쉼이 생깁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말씀에 내가 지배를 받으면 내 심령에 평강이 임합니다. 그럴 때 내 생각도 내 마음도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없이는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심령이 쉼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 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했는데 항상 그 평강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지 내가 지금 믿음이 어떤가를 분별하고 싶으시면 내 안에 바로 이 평강과 안식이 평안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거짓에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보시자면 그 심령이 정말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그 심령이 정말 안정된 심령인가?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심령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이 뭐예요? 겸손과 온유의 마음입니다. 겸손은 일반적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을 겸손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 나귀를 타셨다 그랬어요. 겸손은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십니다. 그분의 뜻이 없었어요. 아버지 뜻대로 순종하신 분. 우리가 아버지 안에 십자가에 못 박아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뜻이 없는 사람이죠. 내 자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순종하는 자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아멘. 겸손의 그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겸손해. 그러한 것이 겸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없이 내 의가 없이 오직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연합되어진 자, 예수님의 의의 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될 때 내가 의롭다 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온유는 뭐예요? 온유는 나도 상처받지 않고 남에게도 상처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상처 안 받아요? 죽었으니까. 남한테 왜 상처를 안 줘요? 내 것이 없으니까. 입을 열 때마다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일을 해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일하고 예수님이 공급하신 지혜로 일하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내가 안 나타나니까 그 안에서는 사랑만 나타나고 그 안에서는 생명만 나타나고 그 안에서는 온유와 자비와 겸손과 그러니까 상처받을 일이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쉼이다. 우리 안식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안식을 주세요. 그 영원한 안식을 주시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을 얻는 그날이 되기 전에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안식을 누리도록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을 내가 누리고 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모든 무거운 짐 보따리 다 싸세요. 싸셔서 꽁꽁 묶으세요. 예수의 피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던지세요.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아멘. 나는 이제 죽고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믿는 자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삼아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냐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들에게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고기를 구하고 부추를 구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한 것을 그는 믿으시사 그는 반드시 변개치 않냐고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단 유일한 두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장막을 치라. 그 예수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는 자, 바로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자, 바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자, 이런 자가 샬렘, 그것이 샬롬 거예요.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그래서 서로 샬롬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간에 샬롬 인사하기 바랍니다. 서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평안을 주시고 서로 평강을 서로 나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중건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 8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는. 우리가 어떻게 가시를 맺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십자가에 죽어서 연합되어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를 받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미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미 나는 가진 자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받은 자니까 열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뭐냐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이라는 말이 그 7절 앞에 6절에 말해요.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서 불에 살라진다 그랬어요. 쥐어쥐어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에 죽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그 안식과 쉼을 얻는 자가 되어야지만 생명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으니 우리 그 십자가를 지면서 믿음으로 하늘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서 정말 주님 만나는 그 영광 가운데 거하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죽지 않고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우리 찔리지도 말고 찔림을 받지도 말고 예수님 안에서 바로 쉼, 바로 이 평강, 바로 이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